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가 암컷 특히 고양이 종성을 수술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술할 때 배꼽 쪽에서 절개하는 방식보다는 그 옆으로도 펴놓고 옆구리 쪽 절개해서 하는 방식의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뭐 그 절개창부터 난소까지 거리가 좀 더 가까운 점이 있어서 더 짧은 거리 안에서 난소가 작용을 찾아낼 수 있어서 수술 부위를 더 작게 조금 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되고 그다음 회복도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시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설재민입니다. 저는 외과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개나 고양이 그 공통적으로 거의 필수로 여겨지는 수술이고요. 번식을 예방하기 위한 일단은 목적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양한 그 발전기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학적인 문제 예방 그리고 중년 이상 나이가 됐을 때 호르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개와 고양이는 일단 종성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. 중성화 수술은 어쨌든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암컷에서는 개복을 하는 수술이고 수컷에서는 피부만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전신 마취 하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수술이라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예방이 되어 있는 백신이 다 완료되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체중은 대략 한 2kg 정도 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월수로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성장한 다음에 수술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가능하면 1년형 이전에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.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가 암컷 특히 고양이 종성을 수술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술할 때 배꼽 쪽에서 절개하는 방식보다는 그 옆으로도 펴놓고 옆구리 쪽 절개해서 하는 방식의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 절개창부터 난소까지 거리가 좀 더 가까운 점이 있어서 더 짧은 거리 안에서 난소가 작용을 찾아낼 수 있어서 수술 부위를 더 작게 조금 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되고 회복도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. 또 고양이 암컷 종성화 수술을 할 거예요. 이제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. 수술이 시작됐고요. 그 난소 자궁을 절제해내기 위해서 옆구리 피부를 한 5에서 6mm 정도 작게 절제하는 모습입니다. 그다음에 절제 이후에 배쪽 근육을 찾아서 좀 이제 절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이 덮고 있는 피하 지방을 이렇게 이제 제끼는 모습이에요. 절제된 근육을 통해서 꺼낸 난소 자궁을 이렇게 잘라내기 위해서 고정하고 있는 모습이고 혈관을 이제 그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지혈해주고 절단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난소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지혈 절제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난소 자궁 다 절제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술 위에서 열었던 절제했던 배 근육과 피부를 이제 그 동문실로 봉합하는 모습이고요.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절개된 이제 피부는 1cm 이하로 작게 절개되었고요. 한 바늘 정도만 봉합하고 수술은 마무리가 되었어요. 2주 정도 아무는 시간 가진 후에 실은 제거가 될 거고 2주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은 환자들이 편안하게 수술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믿고 맡겨주시는 보호자님들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이 저희 병원을 다니면서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